Yo, what up?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24/7 Chilling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자, 여러분, 저희 24/7 칠린에서 이 리액션 비디오가 올라올 것이라고 상상을 할 수가 없으셨겠지만 힙합이기 때문에 리액션 비디오를 만들고 올립니다. 제가 이 음악에 꽂혔기 때문이죠. 아마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은 며칠 전에 올라왔던 뮤직비디오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실 거예요. 바로 리그 오브 레전드 롤드컵, 2019 롤드컵을 기념해서 만들어진 트루 데미즈의 자이언트, 이 곡이 지금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죠. 뮤직비디오 올라온 지 4일 만에 지금 1300만이 넘어가는 메가 히트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제가 오늘은 이 트루 데미즈의 자이언트 뮤직비디오에 대한 리액션 비디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게임을 좋아합니다. 사실 리그 오브 레전드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저는 어디까지나 콘솔 게임 제너레이션이기 때문에 제가 뭐 유일하게 하는 게 뭐 레트로 게임이나 아니면은 이제 닌텐도 스위치 많이 하곤 합니다. 그래서 리그 오브 레전드가 얼마나 대단한 게임인지에 대해서는 사실 잘 몰랐지만, 최근에 이제 실제 그 가수들이, 퍼포머들이 이 OST에 참여를 하고 나서부터는 엄청난 조회수와 인기를 얻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그때부터 저는 이 게임이 얼마나 진짜 대단한 게임인가를 잘 알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그 각 참여한 가수들의 어떤 그 게임 캐릭터를 이제 삽입을 해서 뮤직비디오가 이제 나왔는데, 이런 부분 자체도 굉장히 인상 깊었고, 그리고 저는 아무래도 여러분들에게는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 그 K-POP 아이돌 그룹 여자 아이들의 소연 멤버가 이번에도 이 곡에 참여를 한 멤버가 되었다는 게 또 굉장히 뿌듯합니다. 소연 양은 이전 곡에도 참여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근데 이번에 라인업이 베키 G, 그리고 키키 파머, 덕워스, 덤모즈 이렇게 참여가 돼 있는데, 사실 제가 막 엄청나게 잘 알고 있는 아티스트들은 아니에요. 하지만 한두 번씩은 다 들어본 아티스트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아티스트들한테도 굉장히 좀 이제 자신의 음악을 알릴 수 있는 기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베키 G 같은 경우는 이미 뭐 제이홉의 치킨누드스프 뮤직비디오를 통해서 여러분들도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요. 그래서 한국인 리액션 True Damage Giants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Yo,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야, 이제 게임 음악에 힙합이 나오는구나. 사실 나는 이 리그 오브 레전드에 이런 분위기의 음악이 과연 어울릴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보다 보니까 아, 수긍이 되는 것 같아. 역시 그 게임의 어떤 주제가 OST에서 항상 이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굉장히 진취적이고 힘을 가지게 하는 가사들이죠. 에이. 오호호. 저는 이 여자아이들의 소연 이 멤버에 대해서도 조금 얘기를 해보면, 사실 한국에서는 언프리티 랩스타 그 서바이벌 프로그램에 이제 나온 참가자로 알고 있죠. 사실 그렇게 제가 깊은 인상을 받지는 못했다가 근데 이 리그 오브 레전드 이 주제가에 계속 참여를 하면서부터 이제 좀 확실히 좀 실력도 그렇고 어떤 그녀의 이름을 이제 전 세계적으로 알릴 수 있는 굉장히 절호의 기회가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이 게임이 뭐 거의 뭐 전 지구가 지금 사랑하고 있는 게임이니만큼 아마 많은 팬들이 생겨날 것 같아요. 진짜 이 게임 메인 테마가 힙합이 되어 간다는 게 진짜 대단하네요. 근데 뮤직비디오 진짜 센스 있게 만들었다. 트루 데미지, 자이언트 피처링 백희지, 키키 파머, 소연, 더 월스, 더 모즈 리액션 비디오 찍어봤습니다. 굉장히 이색적이네요. 저는 제가 원래 뭐 게임 테마 OST를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많이 좋아했어요. 근데 거의 다 포커스는 아무래도 90년대 레트로 게임이었고 일본 게임 음악들에 많이 이제 사로잡혀 있었거든요. 가장 제가 아직까지도 듣고 좋아하는 앨범이 바로 스트리트 파이터 2 더 월드 워리어 OST를 거의 최고로 꼽습니다. 거의 저는 그 앨범은 게임 OST, 게임 메인 테마곡의 판도를 바꾼 앨범이라고 생각을 해요. 거의 저는 그 앨범이 나스 일메리카 동급으로 생각하고 있는 앨범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시간은 많이 흘러가지고 이제 요즘 게임 OST가 막 제가 그렇게 막 인상 깊게 들었던 적은 별로 없었는데 저희 채널에서도 다룰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게임 OST에도 어떤 트랩, 특히 힙합에 바람이 불기 시작을 했다는 거는 굉장히 저는 또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게임이 전 세계적으로 특히 사랑받는 게임 같은 경우는 영향력이 정말 대단하다 보니까 이렇게 여기에 그 메인 테마에 쓰이는 곡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많은 엄청난 주목을 받고 인기를 끈다는 거를 저도 최근에 알았어요. 다시 한번 저는 이 리그 오브 레전드를 제가 이 게임을 앞으로도 할지는 모르겠는데 여기서 나오는 이 메인 테마곡들의 음악들은 좀 제가 주의 깊게 한번 들어볼 예정이에요. 이게 올라온 지 4일 만에 조회수가 1300만이 넘어간다는 게 이게 실화입니까 진짜? 아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알려주시고 저희 24/7 칠린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미있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